이제 오랜만 저희 프로그램이 처음이에요. 처음 오셔요. 근데 어떻게 하다 이분이 처음 나오게 됐죠? 그러니까요. 저도 아무리 생각해도 벌써 수십 번은 나오셨어야 되는데 어쨌든 정말 10여 년 동안 한결같은 모습으로 예, 저희 곁에서 음악을 들려주고 있는 먼저 모셔보고 그 다음에 네.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네. 신승우 씨입니다. 아, 신승우 씨. 오랜만이에요. 그러게요. 야, 너무... 그 미소 속에 미친 그대. 아, 그 노래 중학교 때 진짜 좋아했는데. 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때. 제 8년 된 친구입니다. 네. 에이, 가깝게 지내고 있어요. 네. 네. 근데 어떻게 그 친구가 하는 프로에 이렇게 안 나오나? 네. 8년 동안 굉장히 많이 지켜봤어요. 그랬는데 꼭 콘서트를 하는 바로 전날이거나 콘서트 한 다음 날이거나가 녹화 날짜가 많이 겹쳐서 정말 아이러니하게 한 번도 수요예술 무대를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저도 진짜 예술 한번 하고 싶었는데. 예. 아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아니, 오늘 예술 하시는데. 아, 근데 신승우 씨는 그 10년, 한 10년 되셨죠? 네, 딱 금년 11월 1일이면 딱 10년 됩니다. 이야. 네. 왜 하나도 변한 게 없으세요, 근데? 아, 좋은 말인가요? 아, 좋은 거죠. 아, 그러니까요? 항상 변함없는 그 모습. 아, 감사합니다. 이현우 씨 오늘 서치가. 노래가 생각나네, 갑자기. 수요일에는 빨간 셔츠를 하면서. 이 저만큼 썰렁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예. 안 웃겼는데. 그래? 근데 진짜 진짜 굉장히 오랜만에 모셨어요. 그동안 예. 뭐하고 지냈어요? 뭐하고 그냥 수요예술 무대가 못 나왔다고 해서 제가 집에서 쉬고 있거나 그런 적은 없고요. 나름대로 콘서트 12개 도시 다 하고 아 그때 또 공연 때 막 비 와가지고 사실 굉장히 걱정했었는데 잘 끝났어요? 예, 비 올 때 마녀분이 마녀명이 오셨는데요. 옷이 다 쓰시고 진짜 철절 막 처절하게 왔거든요, 비가. 그런데 같이 이렇게 비를 다 맞으면서 공연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기억에 남는 콘서트라 웬만큼 노래 부를 때는 비가 왔으면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분위기가 너무 좋았거든요. 예. 예. 아이고, 오셨던 분들이 단골 손님인가 보죠? 예. 예. 그래서 근데 쭉 이렇게 음악을 하다 보니까 10년 동안 그 예. 어떤 면들이 바뀐 것 같아요, 자신이? 저요? 저는 안 변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사람인데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제 1집부터 7집의 자켓을 보면 우리나라 안경의 역사를 알 수 있다. 뭐. 처음에 금태 동그란 거 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위만 이렇게 뿔로 돼 있고 아래는 아닌데 그 다음에 무태라고 있었고 제가 봐도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변한 거는 뭐 요즘은 이런 안경이 유행인가 보죠? 아니 이 아니라 썰렁했구나 이런 것들이 아니 유행은 만들어 나가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뭐가 유행이라 그래서 그 따라하는 것도 좀 웃긴 거예요. 예. 결국 그 정도로 그렇죠. 그 창의력이 딸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예, 개성이 없고 요즘 참 유행하는 브릿지 하셨네. 함을 갔는데. 예. 아, 참, 그 신승우 씨 모셔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앞으로 뭐, 그 계획 같은 거 있어요? 웬만한 거 다 해봤을 테니까. 일단은 뭐 활동을 접는 건 아니고요. 노래하는 프로에는 많이 나올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잠시 그 외국을 잠깐 갔다 와서 좀 좋은 일이 생기면 아마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생각인데 지금 아직 확실히 안 돼 있기 때문에, 외국, 어디 외국이요? 미국이요. 언제 가요? 곧 가요. 왜요? 아니, 저도 갈 계획이 있어서. 그래요, 같이 가요, 그러면. 그래서 뭐 개인적인 얘기지만. 예. 그리고 또 뭐, 또 다른 여러 가지 그런 소식들 또 우리 기다려보겠고. 네. 정말 오랜만이 아니 처음이죠. 저희 처음이었으니까. 정말 그런 특별한 예술을 좀 많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뭐 신승훈 씨 아니 근데 그 김광 씨는 별로 그 질문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아니 네. 두 사람이 자기 친구라고 막 서로 이렇게 쳐다보고 하소 먹고 그러고. 아 지금 지금도 얘기 안 할게요. 네. 네. 저 그냥 굉장히 사실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예. 일단 노래 듣죠 뭐 그럼. 말씀 다 나누신 것 같은데. 아니 왜냐면 그 또 신승우 씨 그 인터뷰할 기회가 지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네. 뭐 그 물어보실 거 있으면은. 그... 두 분이 미국 잘 다녀오세요. 저한테 기다려주세요. 신승우 씨의 노래 듣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다 같이 혼자서 먹는 저녁도 익숙해져 가고 더는 눈물 흐르지도 않아 너 없인 안 될 거라고 믿었던 나였는데 그때는 정말 그랬었는데 기다릴 것도 기대할 일도 너와 함께 날 떠나간 건지 조금씩 무뎌질 내가 두려워 다시 또 널 그리다 잠들래 살아도 사는 게 아닌 날들 웃어도 웃는 게 아닌 시간을 너 없는 오늘을 견뎌내면 내일의 시작도 사랑했었던 너 사랑해서 안 될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더욱 슬퍼진 것 같아 그 중에서 가장 슬픈 건 날 사랑하지 않는 그대 내 곁에 있어 달라는 말 하지 않았지 하지만 떠날 필요 없잖아 보이지 않게 살 거야 너무 슬퍼
우연인지 몰라도 네가 눈물 흘릴 때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렸어. 익숙해져 버린 난 그는 너의 슬픈 눈을 보면서 차가운 한마디 울지만, 하지만 이제 나도 그때처럼 비가 내리면 눈물을 흘리고 있어.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네가 내 곁에 없다는 이유로 난 비와 함께 울고 있었던 거야. 그로 오랫동안 비가 왔어. 내리는 비만큼 나도 울었어. 하지만 더 견딜 수가 없는 건
마음이 왜 이리 허전한 걸까 늘 가까이 참 안타깝습니다. 네, 네, 참 신승훈 씨 인기가 대단하네요. 그 여러분들의 마음을 신승훈 씨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이 방송의 원활한 그런 흐름을 위해서 이렇게 자리를 또 이 비켜주시는 또 어떤 너그러움, 우린 그런 걸 또 느낄 수가 있어요. 에, 뭐 어쨌든 야, 근데 참 저는 제 노래들 가사도 다 모르고 되는데 뒤에서 이렇게 듣고 있으니까 신승훈 씨 노래 가사를 제가 다 알고 있는 거 있죠. 어, 그래요? 네. 참 히트곡이 많은 사람하고 별로 없는 사람하고 참 이현우 씨도 히트곡 네. 많잖아요. 아, 없어요. 왜 없어요? 네. 그 있잖아요. 그 촤, 그 아, 너 넘어가죠. 예. 네. 조용필 꿈. 어, 예, 어쨌든 아, 그 신승훈 씨 참 그 처음 모셨는데 이, 처음 나오신 분답게 아주. 멋지게 한번 흔들어 놓고 가셨어요. 네. 어, 그냥 여기 땀이죠? 물이에요? 땀이에요. 그냥 얼마나 땀을 흘리셨으면 막 고였네요. 네. 땀도 있고 물도 있고 막 섞인 네. 것 같아요. 네. 네 어쨌든, 어, 그, 어, 신승훈 씨의 또 이런 어, 카리스마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무대였습니다. 이번에 모실 분은